어떤 스님들이, 두 분이 수행하는 스님들이 길동물에서 가는 중에서 가다가 어떤 앞에 강을, 큰 강을 하나 만났어요. 맞는데 강물이 굉장히 깊어서 있는데 한 여인이 그못 건너고 있어요. 그래서 보살님 왜 그럽니까? 아, 저 건너가 친정집 있는데 아버님이 되게 아프시다고 그랬는데 강물이 이렇게 물이 많아서 제가 못 건너갑니다 하니까 한 스님이 저희한테 업히세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건너에 아버님이 위독하다니까 어쩔 수 없이 스님 등에 업혔습니다. 강을 건넜어요. 건너서 여인을 내려놓고 스님은 스님 두 분이 가고 여인은 여인대로 갔습니다. 한 스님은 등에다가 업었던 스님이고 여자를 업지 않고 갔던 스님이 같이 가지 않고 같이 가려면은 저만치 앞에 오든가 뒤에 떨어져서 나란히 걸지를 않는 거예요. 그 스님이 수행하는 스님이 어떻게 여자를 업을 수가 있느냐? 스님 그게 되겠느냐? 건너다 놓으니까 바로 업지 않은 스님이 여진을 업었던 스님한테 따주는 거예요. 수행자가 어떻게 여자를 등에다 업을 수 있습니까? 이러면 같이 한 길을 안 가면 혼자 투덜거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걸어서 절에 도착을 했습니다. 절에 도착해서 아까 그 업지 않은 스님이 자기 전에 다시 스님, 수행자가 어떻게 여인을 등에다가 업고 있습니까? 업어서 건널 수 있습니까? 하니까 업어서 건넜던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 스님은 그 여자를 아직까지 마음에 업고 있습니까? 나는 아까 등에 업고 그냥 거기서 내려주고 그냥 말았는데 아직까지 스님은 마음에 그 여자를 업고 있습니까? 대단하죠. 그냥 육체적으로 마음엔 아무것도 없이 저 건너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여인을 건너다 준 뿐이에요. 배에다가 사람을 태웠어요. 거기에는 여러 사람이잖아요. 배라면은 그 배우에다 많은 사람을 갔으면 그 사연이 다 많을 텐데 배가 태워다 준 사람들 사연을 다 기억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데 배를 탄 사람이 왜 그걸 기억을 해? 옆에 사람이 고민수 옆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생각하는 것 같잖아요. 이 스님은 육체적으로 그냥 업어서 건네다 준 뿐이요. 그 보살님이 집에 급해서 가야 된다니까. 그런데 없지 않은 스님은 곧 속에서 왜그 여인을 업었냐고 마음에다 곧 업고 댕기는 거예요. 이것을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뭐라고 하면 불교에는 계율이 있습니다. 계율 이야기를 저희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왜? 계율은 지켜야 되는 도리입니다. 우리나라 한 나라가 형성이 되면은 헌법이 있잖아요. 그 헌법 내에서 그 헌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할수 있는 게 법률이에요. 법률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안 된다를 놔둔 다음에는 그걸 지키지 않으면 그 지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럼 안 지키면 이러한 체벌이 있다 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불교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을 지켜야 된다 하는 얘기가 계율입니다. 계는 꼭 이것을 받아서 하라는 계율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경계예요. 이가 꼭 지켜야 되는 상황하고 그걸 경계, 주의하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가 엄쳐져 있는 게 계율이에요. 우리나라의 계율의 지표적인 역할은 우리가 스님을 도사, 선사, 우리가 사명대사 이런 얘기 다 하죠. 원효대사. 근데 자장대사라고 안 하죠. 자장스님을 뭐라고요? 자장율사라고 합니다. 큰절은 율원이 있어요. 율원. 율원이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의 헌법을 배우기 위해 법대가 있지. 법대. 법률을 공부하는 법대처럼 스님들 경전 중에서도 율법 이래면 되지 않 부처님이 경계하라고 한 얘기를 배우는 것이 곳이 율원이에요. 율원. 그래서 자장율사 하면 바로 그 계율을 바로 잘 지켜서 집행하는 거. 지금 얘기하면 검판사 정도 법조계에 종사하는 스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불교 법조계에 종사했던 스님 자장율사. 그래서 계율을 하면 자장율사, 율사라고 앞뒤에 붙이면은 지금 또 우리가 그 율사가 큰 스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도사 하면은 통도사에서 계를 주는 그 구족계를 주는 계단이 설립이 되면 거기에서 전계아사리는 율사 스님들이 그 계율을 줍니다. 율사에서 그 자장율사 스님이 이제 현세에선 굉장히 율사로서 유명한데 일찍이 그 부모님을 이우고 출가를 하셨어요. 그때 굉장히 사회적으로는 학문도 깊고 덕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자장 스님을 정부의 그 요직에 쓰려고 몇 번 와서 이제 궁궐에 입궁을 하라고 해도 자장 스님 안 들어가니까 스님 전이니까 안 들어가니까 왕이 최종적으로 그러면 조정에 들지 않으려면 가서 목을 베라 이런 얘기 하더라 하니까 자장 스님이 내가 차라리 하루를 계율을 지키다 죽을지언정 파괴하고 백년 살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얘기했던 그 비화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만침 부처님이 말씀했던 계율을 크게 지켰던 스님이 자장율사입니다. 근데 제일 계율 중에 계율에 보면 아주 간단하게 불살게 해서 산 목숨을 죽이지 말라는 거, 또 불투덕에 주지 않는 것을 갖지 말라는 거, 그게 이제 훔치는 거죠. 주지 않은 것을 내가 탐하는 훔치는 거예요. 훔치는 건 물건적으로 돈을 주고 훔치는 것도 있고 마음적으로 음해하는 것도 훔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름게 음행하지 말고 그게 나의 아닌 여자를 탁하는 게 아니고 불망어 거짓말하지 말고 술 먹지 말고 이게 신도들한테나 뭐 불자들이 다 지켜야 되는데 일반 불자들이나 신도 스님들이 특히 제일 승가해서 지키기 힘든 게 음계입니다. 음행하지 마라 얘기입니다. 일반 불자들은 자기 처 부부 사이 남편이면 아내 아내면 남편 외에는 다른 남자를 탐하지도 말고 닦아도 바르고 남자는 다른 내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가까이도 하고 탐하지 말라는 게 음계고 불교에서는 음계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자를 접하는 건 둘째 쳐놓고 뭐 내 거니까 없잖아요. 내 거 없으니까. 그렇지만 마음속으로도 어떤 여자를 동경하고 생각하는 게 음계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그냥 무엇은 어떤 여자를 본다, 누굴 생각한다 하기 아니도 문득 생각해서 예, 성욕이 돋는 게 예, 그 생리적인 동물적인 본능이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참느냐 하는 이야기가 이제 음계인데 이것을 지키기가 최고 힘든 게예요. 불자들이나 스님들이. 근데 그러면 이런 게 불자님들은 생각 아니 조계종 스님들 있고 다른 데 스님들이 있는데 어떤 스님들은 결혼하고 어떤 스님들은 결혼 안 하고 산다고 이런 얘기 그래서 옛날에는 무슨 대처성 그건 스님들을 비약하는 이야기예요. 비약. 그래서 그러면 뭐 결혼 안 한 스님들은 정식적인 스님들이고 또 결혼한 스님들은 대처성 스님을 대신하는 그런 역할을 아니 어떤 게 낮추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문제가 그게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일본 시대에 일본은 지금 여러분들 가시면은 결혼해 가지고 있는 스님 결혼하지 않는 스님들 있어요. 결혼한 스님들은 학교에서 사찰을 운영하고 교승이나 뭐 이렇게 그 포기하는 스님들이고 활동하고 결혼 안 한 스님들은 선성해서 산 속에서 내가 수행해서 부처 되기를 갈망하는 스님들 선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결혼하고 안 한 스님들이 분류가 돼 있어. 그럼 우리나라는 왜 그렇느냐? 우리나라의 취처 스님이 여자를 둘 수 있다고 하는 게 바로 불교가 불교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식민지 정책에 들어간 후입니다. 그 1919년도 11월 달 이제 수원에 있는 용주사 주지로 있었던 강대련 스님이 있는데 총독부에 사이토에게 총독부에 있던 사이토에게 취처를 공식적으로 허락해 주기를 탄원을 했습니다. 스님들도 여자를 가까이해서 결혼할 수 있도록을 만들라고. 그건 총독부에다가 왜서 그런다면은 한일 합방이 된 데 일본의 스님들이 한국 많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한국에 들어온 스님들은 거진 다 취처 결혼해가지고 있는 스님들이에요. 이 스님들도 하고 많이 한국 스님들하고 접촉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괜찮다, 그것도 뭐 어떻다 이렇게 자꾸 속된 말로 물이 들은 거지, 물이. 그래서 이거 결혼을 안 하는 것만 아니고 결혼해도 되겠구나. 이래서 공식적으로 취처를 총독부에서 인정을 해주는 식으로 그때는 외정시대니까 식민지 정책이니까 해달라고 의뢰를 했어요. 근데 이게 1926년도 10월 달에 총독부의 법적으로 취처를 그만두고 우리나라는 스님들은 취처 결혼을 해서는 출가하기 전에는 결혼이 되는데 출가 후에는 다시 결혼하고 본숙을 둬서는 안 된다는 게 정해져 있었는데 이것을 파기를 했어요. 그게 1926년 10월 달에 총독부에서 취처 금하는 걸 조문을 삭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삭제를 해버리니까 그다음부터는 스님들도 결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혼한 스님들을 총독부에서 주지로 임명했죠. 그러니까 전국 대한민국 전국의 큰 절에 주지로 임명해서 있는 분들은 다 취처 결혼을 했던 스님들이 있었고 또 그 절에 있던 결혼을 안 했던 스님들은 뒷전으로 쉬운 얘기로 물러선 계기가 된 거예요. 이것도 어느 하나는 우리나라의 불교 정신을 쉬운 얘기로 통제하기 위해서 일본이 했던 일이다 보면 되는데 근데 이거를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서 1919년 11월 달에 강대련 스님이라는 분이 이 취처를 허락해 주기를 단언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래서 일본 식민지 36년 동안에 우리나라는 한절에
결혼을 안한 스님, 결혼한 스님이 같이 공존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때 이런 일이 없었으면 지금까지도 취처가 금해져 있기 때문에 스님들은 오로지 결혼 안 해야 스님이라고 인정이 돼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봤고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은 멈춰서 결혼한 스님이나 결혼 안한 스님이 양분이 돼 있는데 뭐 이렇다 저렇다 나눠지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서 어떤 차이를 두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아, 스님 어떻게 취처가 결혼한 스님이 있고 결혼하는 스님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정확히 제가 말씀을 드려요. 이런 계기로 스님들은 결혼을 안 하는 게 원칙이고, 그게 계율에 있는데, 바로 일본 때 총독부에서 이런 취처 금지항을 없앴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방된 후에 이걸 뜯어고쳐서 다시 원상복귀나 뭐 이런 것을 안 만들어 놓고 그대로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스님들이 결혼을 해도 무방하게 이렇게 통용되는 계기가 된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결혼을 아니하고 사시고, 또 결혼 전에 결혼하고 사시다가도 이혼하고 가정 곤속하고 완전히 떨어져 결별한 후에 스님이 되는 것도 인정이 됩니다. 그것도. 결혼 후에, 스님이 된 후에는 일반 속가의 권속들, 가족을, 처나 자식을 두면은 아니 되는 게 원칙이죠. 스님들, 불처님의 계율에만. 그래서 여러 불자님들은, 아, 왜 결혼한 스님하고 결혼 안한 스님은 어떤 문제가 어떻게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런 계기로 결혼한 스님들이 생겨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셨죠? 그렇다고 해서 뭐 결혼한 스님은 이거고 결혼 안한 스님은 이거 뭐 이런 격차를 두고자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취처 결혼해가지고 사는 스님이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바로 이 일본 총독부에서 취처 금지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지금까지도 왔었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 거기에 대한 스님에 대한 평등이나 차별을 두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